예전부터 제 채널과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턴제 게임 좋아한다는 거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겁니다. 페르소나, 토탈워, 엑스컴, 일단 턴이 들어가면 웬만한 게임은 다 재밌게 하는 편이죠. 뭔가 중독성 있잖아요. 계속 누르게 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출시 예정이었던 창세기전 리메이크 기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말은 개뿔, 올해 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죠. 그러던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SRPG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썸네일 보고 오셨으니 아시겠지만 오늘 리뷰할 게임 파이어 엠브렘은 엔게이지. 제목에도 말했지만 이번 작품이 저의 파엠 시리즈 입문작이었습니다. You're the one that threw the dude's car at her. And look at the train. Why didn't you just go straight up in the air with the car? Yeah, why not go straight up? You've obviously injured that poor woman. Yeah. She's right. She should sue you. Yeah, she should sue you. Yeah. 이렇게 보신다면 물론 할 말은 없죠. 여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와 이거 물건이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지금부터 맛깔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입문용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고 간결하게 시리즈를 소개해보자면 1990년 패미컴용으로 발매된 암흑용과 빛의 검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닌텐도의 대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닌텐도가 제작하는 게임은 아니고요. 지금의 SRPG라는 장르, 그 뼈대를 형성한 아주 고마운 시리즈로 볼 수 있죠. 3세대부터 지금의 스위치에 이르기까지 시리즈는 꾸준히 발매되었는데 매 시리즈마다 한글화된 건 아니라서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걸 뒤집었던 게 19년도 스위치 독점으로 발매된 풍화 설월이었죠. 한글화뿐 아니라 게임 자체도 워낙 호평이 자자해서 국내 인지도와 함께 SRPG의 재미를 깨우쳐준 아주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인게이지는 시리즈의 17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의 무대는 4개의 왕국과 하나의 성지로 이루어진 엘레오스 대륙. 세계를 멸망시키려 했던 사룡 솜브르와 인간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주인공인 실룡 루이에르가 반지에 깃든 이계의 영웅 문장사와 함께 사룡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1000년이 지나 사룡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세상을 구한 뒤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주인공도 타이밍 맞게 눈을 뜨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주인공은 동료들을 모으며 각국에 흩어진 문장사의 반지들을 찾아 사룡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죠. 쉽게 보자면 특회 시리즈에서 자주 봤던 전형적인 왕동물입니다. 마왕의 부활, 세계 멸망, 특별한 주인공의 세상을 구하기 위한 여정,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좀 뻔한 플롯이죠. 스토리는 흔해 보이지만 저의 첫인상은 결코 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즐겼던 JRPG의 특징을 전면으로 비트는 게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첫 번째는 대화에 일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페르소나에서 자주 봤던 그 대사 옆에 일러스트요. 그래픽으로 담지 못하는 감정선을 보완해주는 아주 편리한 요소인데 파임 인게이지는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꽤 잘 표현해서 대화에 몰입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말을 해요. JRPG에선 되게 흔한 벙어리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론 파임 시리즈는 풍화설화를 제외하면 말을 하긴 했지만요. 덕분에 주인공의 캐릭성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순수하면서도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아주 올곧은 캐릭터였죠. 얼빵하고 모자라 보이는 행동 때문에 혹평을 받기는 했지만 아주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정말 매력 넘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듯한. 아니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본 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임 인게이지는 여타 SRPG에서 흔히 보았던 진행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스토리 감상하고 전투하고 또 스토리 감상하고 마치 만화책을 보듯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형식인데 이 사이에 산책 파트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전투 다음 장을 대비하는 일종의 재정비 타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파트이기도 하죠. 회화 시스템으로 동료들이나 문장사들과 인연을 쌓고 함께 식사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낚시도 하고 키우고 싶은 캐릭터 대련도 시키고 무기나 소모된 도구를 구입하고 액세서리를 사서 사복을 바꾸기도 하고 애완동물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미니게임도 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막상 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빠른 이동을 비롯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화 시스템도 버튼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서 일일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번거로움이 거의 없었어요. 스케줄 관리가 필요했던 전작 풍화설원에 비해 굉장히 간소화되어서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 오히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게이지가 비교적 입문자에게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점이기도 하고요. 페르소나를 예로 들자면 게임의 상징과도 같은 코옵 시스템도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5편을 즐기고 나니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떨어지는 4편이나 3편도 대강 감이 오잖아요. 인게이지로 시리즈의 대략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면 풍화설원을 늦게 즐겨도 충분히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 복잡해 보여서 쉽게 손을 못 댄 저 같은 사람이라면요. 전투 얘기를 해보자면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RPG 자기 턴에 자기 캐릭터를 움직이고 적을 공략해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내 캐릭터가 전투 중 사망해도 다음 전투에서 다시 사용 가능할 캐주얼 모드와 한 번 사망하면 영구적으로 사망하는 클래식 모드 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의 클래스와 무기들이 있고 그에 따른 상성도 존재합니다. 정해진 필드와 적들과의 상성을 고려해 출전 캐릭터를 선정하고 상황에 따라 군대를 나누고 적의 경로를 예측한 뒤 허를 찌르는 것이 플레이어가 짤 수 있는 전략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여기에 재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문장사와 함께하는 인게이지 시스템이죠. 캐릭터와 인게이지 하는 순간 정해진 턴 내에서 특수 무기와 특수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클래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아주 화려한 특수 기술의 연출 덕분에 뽕도 차고 위기 상황을 뒤집기도 하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습니다. 스토리에 관계없이 플레이어가 주고 싶은 캐릭터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어서 애정캐 육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특수 기술은 주인이 바뀐다고 모션까지 바뀌는 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꼈다가 대참사를 눈에 담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게임의 첫 번째 매력을 뽑자면 전투가 너무 재밌어요. 기본적인 검, 활, 창, 도끼 이런 무기뿐 아니라 채술, 단검, 마법같이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폭넓은 선택지가 있고 이에 따른 상성과 캐릭터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전투에 돌입하기 전 적과의 상성, 주고받는 데미지도 체크하고 리스크가 크더라도 당장 이놈을 우선으로 처리할지 적 페이지에 내 캐릭터가 어떻게 공격당할지 전술을 짜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특히 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은 아주 속이 시원했죠. 상성이 유리한 무기로 공격하면 적이 무기를 떨구게 되는데 이 상태가 된 적은 해당 턴에 반격을 할 수 없기에 플레이어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플레이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렇다고 예상이 다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적의 공격을 내 캐릭터가 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회심의 일격을 적이 피할 수도 있죠. 일종의 도박 같은 느낌이었어요. 메인 스토리 외에도 외전이나 토벌 개념의 조우전으로 전장을 즐길 수 있어서 캐릭터 육성이나 전투에 대한 감을 익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항상 자기 전에도 꼭 한 판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누워서 하신다면 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들고 있다 코에라도 박으면 어우... 다음 매력 포인트는 이 전투를 더 빛나게 해주는 화려한 연출이었어요. 기본적인 전투 모션도 아주 화려하고 보는 맛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터지는 크리티컬 모션은 터질 때마다 쾌감이 엄청났습니다. 스토리 모드에서 보스와 연관 있는 캐릭터가 전투에 돌입할 시 뜨는 대화 연출도 굉장히 하는 맛이 있었고요. 그래서 묘하게 마지막 일격은 인게이지로 끝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 포 원은 쓸 때마다 뽕이 차올라서 마지막 일격으로 굉장히 잘 써먹었죠. 제가 가장 높게 점수를 주고 싶은 이 게임의 강력한 매력 포인트 가지 각색의 캐릭터들입니다. 주인공과 함께 메인 스토리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인물 외에도 정말 다양한 동료들을 게임 내에서 만날 수 있어요. 클래스가 다양하기도 하고 클래식 모드를 생각하면 사용 가능한 동료들이 계속해서 영입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이 친구들을 엑스컴에서 보던 병사 1, 2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메인 스토리에선 얼굴 한번 내비추는 게 끝일지 몰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외모와 색깔뿐 아니라 이름과 목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더 돋보여주는 게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지원 회화였죠. 전장에서 근접한 상태로 적을 처리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련, 목장, 수영 같은 활동 등을 통해 지원도를 쌓으면 레벨이 올라 총 3단계의 지원 회화라는 컷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원 레벨이 성립되면 3칸 이내로 붙어있을 경우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투에서도 큰 이점을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지원 회화를 통해 메인 스토리에서 볼 수 없었던 동료들 간의 숨겨진 사연이나 이 캐릭터의 진짜 매력, 의외의 병맛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자진해서 보고 싶게 만드는 큰 매력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토리상 전혀 접점이 없는 캐릭터끼리도 대화하며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이 친구들이 단순한 병사 1, 2가 아닌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잡아주거든요. 이 지원 회화에 풀 더빙이 적용된 점도 정말 놀라웠고요. 本当に大変申し訳ないんですが もし差し支えなかったら ささっと死んでもらえません? 웹진을 보면 캐릭터가 워낙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매력도 뚜렷하고 진행을 할수록 애정도 쌓이다 보니까 비록 모든 캐릭터를 전부 키우진 못해도 이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되더라고요. 결국 얼마나 이 게임 속 등장인물들에게 빠지냐에 따라 게임의 재미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등장인물들 모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투만큼이나 육성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고요. 물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애도 좀 있었지만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건 주인공과 동료들 뿐 아니라 빌런들까지도 개성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빌런들과의 싸움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성우들의 열연도 한몫했죠. 제작비가 감당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베테랑부터 요즘 핫한 스타 성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문장사들은 전작들의 주인공이니까 특별 출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조연을 포함해서 이 정도로 성우진이 빵빵했던 게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 하야미 사오리가 조연으로 나온다니까? 그만큼 연기력들이 아주 좋아서 더욱 극에 몰입할 수 있었고요. 광기 어린 연기부터 울분을 토하는 연기 모든 게 매력적이었던 캐릭터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만큼 더 깊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와 연기, 브금까지 정말 이견 없이 만점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얘만 빼고. 칭찬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스토리. 사실 뻔한 스토리가 문제는 아니에요. 뻔해도 그걸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 충분히 매력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나만 그런가? 그런데 인게이지는 이렇게나 매력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도 중반부터 내용이 뻔히 예상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냥 노력 자체를 안 한 거죠. 전형적인 클리셰, 헛웃음 나오는 사망 플래그. 아니 진짜 전쟁 나간 병사가 초음파 사진 꺼내고 대기 이름은 집에 가서 지어주려고요 하는 수준이었어요. 거기다 1절, 2절을 넘어 3절, 4절을 찍는 심파극. 캐릭터들이라도 제대로 활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컷신에서조차 제대로 써먹지를 않습니다. 플레이어마다 누군 죽고 누군 살고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면서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귀찮았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주전 멤버들조차도 컷신에 일관성 있게 쓰지를 않으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후반 빌드업 없는 급전개 남발도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충분히 잘 뽑을 수 있는 거를 너무 성의 없이 풀어낸 점, 이건 정말 쉴드를 쳐줄 수가 없네요. 다음으로 캐릭터 육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육성이 거의 반지 원툴이라고 느낄 정도로 자유도가 많이 제한된다고 느꼈어요. 풍성한 SP를 들고 합류하는 후반 동료들이 초반 동료들의 상위 호환처럼 느껴지는 언밸런스함도 좀 아쉬웠고요. 그렇다고 초반 동료들은 뭔 짓을 해도 후반에 못 쓴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애정을 갖고 방향을 잘 잡는다면 후반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 동료들을 주 전력으로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밀려나면 결국 초반 동료들은 반영구적으로 유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임 전반적으로 재화가 부족한 점도 이런 문제를 가중시키고요. 저 같은 경우 처음이다 보니 캐주얼 모드로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쓰지 못하는 애들이 한 줄을 꽉 채우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뭐가 이렇게 많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반 동료라도 애정을 갖고 키운다면 충분히 후반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단지 라피스처럼 외모가 압도적인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키울 의욕이 안 생길 뿐이죠. 그 외에 자잘하게 아쉬웠던 건 명색의 스위치 독점작인데 HD 진동은 둘째치고 전투에서조차 진동이 없었다는 점. 산책 파트의 심플함은 마음에 들었지만 결국 육성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아예 안 하게 되는 빈약한 콘텐츠가 많았다는 점. 아니 솔직히 운동은 정말 보상을 더 줬어야 했어요. 손가락 아파가면서 했는데 뭐야 그게. 전작인 풍화설화는 다해차 요소가 다분하다고 들었는데 이번 작품은 뉴게임 플러스조차 없었다는 점. 전체적으로 풍화설화에 비해 혹평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너무 재밌고 화려했던 전투와 개성 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심플한 산책 파트 등을 고려하면 입문자 입장에선 정말 재밌었습니다. 1회차 엔딩까지 60시간 정도 걸렸는데 진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요. 자 그래서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물론 파엠의 오랜 팬과
고인물이신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 어이없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스토리와 연출에 하자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턴제 RPG를 좋아하는 게임으로서 굉장히 무난하게 입문할 수 있는 게임이었던 점과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전투, 화려한 모션, 그리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캐릭터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돈이 안 아까웠던 게임이었기에 전 이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네요. 만약 제가 풍화설월로 시작했어도 이렇게 고평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인게이지 인물들로 외전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구입할 의향이 있고요. 무쌍으로 나온다면 고민 좀 하겠지만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입문자 입장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부탁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